첫 출근할 때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 방향성을 다시 찾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돈 되면서 아, 나도 카페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조리 다 배워버리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옹기에서 뉴스레터인 옹기레터 발행과 봉사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길서연입니다. 전소회사의 협동조합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교구를 알려주고 있는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꾸는 도토리 협동조합 네트워크 팀 업무를 맡고 있고 제로웨이스 샵과 카페인 감탄상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룰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꿈꾸는 도토리에서는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먼저 권해주셨던 것 같고 항상 이제 비장애인들이랑 있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전설에서는 제가 실수해도 보듬어 줄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옹기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좋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설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이 더워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환경 교육을 같이 하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 동행하는 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취업할 수도 있고 강사도 될 수도 있고 개발자도 될 수도 있는 성장 가능성을 봤어요. 저의 성장도 저희 회사도 더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성장 가능성을 택했어요. 하나의 직업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했었고 저의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일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옹기에서 정규직으로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내 성적이라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바뀌려고 제가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일 자체가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게 저를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아주 간절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전해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일에 더 진심을 담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세상에 작은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